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2월 28일, 2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42%, 그리고 코스닥은 1.45%.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격차가 대략 1%가량 나는데, 분봉상 흐름을 따져본다고 했을 때 사실상 상승폭 자체도 코스닥이 더 크기도 컸지만, 오후 중에 낙폭,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에 대해서 코스피가 좀더 낙폭이 큰 점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 중에는 매수세였습니다. 보시면은 오전 중에는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두 번째 란입니다. 키워가던 외국인이 점차 오후가 되면서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3천억 가량 지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 건데, 달러권 환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아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증시가 상승을 한 건데, 결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인 거죠. 근데 12시, 한 오후 시간이 지나나면서 다시금 달러 원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수급 역시 다시금 불호적으로 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매도세 전환이 된 부분들 확인을 해봤을 때 상승분 반납에 대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를 볼때 결국 우리가 계속 지수와 연동지어서 볼수 있는 업종은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오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LNF. 오늘 테슬라향 엄청난 공시가 떴죠. 최근 매출액 대비 385%가량 매출 수주 공시가 떴고요. 뭐 천보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 뭐 CIS, 뭐 패배터리, 파워로직스, 코스모화학, 또뭐 전고체, 이수화학, 뭐 한농화성.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 소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비엠은 하락 마감했구나. 에코프로비엠은 0.30%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1.96% 상승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2차전지의 강세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런 에코프로 시리즈가 눌리면은 코스닥 지수 역시 눌릴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분명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테슬라의 날이죠. 테슬라가 개최하는 투자자의 날인데, 지금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냐면, 좀 장기 성장 계획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성장 계획, 마스터 플랜 3.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 최근에는 이제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가팩토리도 엄청나게 증설을 해야 되고, 저렴한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차량이 저렴하려면은 결국 2차전지, 배터리의 가격도 저렴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LFP 배터리가 한번더 언급이 된다고 하면 국내 LFP 관련주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우리가 지금 예상,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이번 3월 1일에 지구의 완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순환 구조에 대해서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ESS, 뭐 솔라루프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아니면 업종별 수요주들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내일은 3.1절 국경 경유일로 국내 증시가 휴장이니까 목요일날 우리가 한번 흐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찌 보면 내일 미국 증시가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일 미국 증시에서 어떤 업종 혹은 어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지 살펴보면은 목요일날 국내 증시 속 수혜주가 보다 뚜렷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당 흐름들 체크를 하면서 증시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이제 개장 전에 타겟, 일전에 제가 월마트 매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겟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유통소매업체입니다. 이 타겟의 4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타겟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언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증시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혹은 금리 인상과 어떻게 연동을 지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점까지 우리가 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일 국내 증시는 휴장이지만 여타 증시들 미국 증시는 개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 흐름을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 제가 또 목요일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